안녕하십니까. 언박서 시즌2 빡가남 이박사입니다. 멋진 폭발! 오늘 준비한 킷은 바로 MG 퍼스트 오리진 건담입니다. 맨 처음 나온 건담인데 요즘식으로 리파인돼서 새로 나온.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이 들어있어요. 순서에 맞춰서 조립을 하셔야 조립이 돼요.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딸깍?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힘줘서 껴주기, 뼈대를 넣느라고 해요. 요 사이에 이음새가 있어요. 게이트 리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이트를 남겨놓고 잘라주세요.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. 이 니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. 바짝 대고 잘라주세요. 아, 엄청 깔끔하게 잘렸어요. 1번 부품을 끼우고, 자, 다음에 2번 부품. 진짜 기계 같죠? 안 믿는 표정이야, 전부. 이게 여자분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. 좌우가 이렇게 비슷한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반대로 껴보시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내가 바보였어, 라는 마음가짐으로. 또각? 또각? 내가 만들었어, 이런 성취감 완성했습니다. 뭐 디테일이야 말할 게 없어요. 색깔 분할되어 있는 거 당연히 다 분할되어 있어요. 크기는 딱 손바닥 크기네요. 손바닥이 한 18cm 되나봐요. MG들은 보통 가동률이 엄청나게 좋아요. 팔 끝까지 접히죠. 다리 뭐 끝까지 접히죠. 심지어 허리도 손가락이 마디별로 하나씩 다 움직여요. 어마어마한 기술의 결정체죠, 결정체. 3단계로 먹혀요. 끝났어. 사세요 그냥. 일단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와 가동률 등등등 뭐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. CJ몰에서도 굉장히 착한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립 한번 해보시면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언박서 시즌2 빡가남 이박사입니다. 이 상태로도 물론 엄청나게 멋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이쁘게 하는 방법, 먹선 넣기, 스티커 붙이기. 스티커를 붙여놓고 먹선을 넣으면 스티커 안에 먹선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어요. 망하겠죠? 울겠죠? 엄마 부르겠지? 신박한 그 아이템, 흘려넣는 먹선펜. 분해하실 때 이렇게 돌리면서 빼주세요. 그냥 빼려고 그러면 부러질 수도 있어. 톡 찍어주시면 쭉, 톡 찍어주면 쫙. 흘려넣는 먹선펜 짱이에요, 진짜. 이렇게 만져도 묻어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되면은 건담 지우개를 이렇게 붙여주세요. 깔끔하게. 자, 다음은 데카를 붙일 차례인데 주의사항. 건담 설명서에도 나와있죠. 핀셋으로 예쁘게 잡고 있죠. 손으로 잡으면 접착력이 떨어져요. 얼마 보기 싫겠어, 이러고 막 덜렁덜렁 하고 있으면. 데카를 붙이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어요. 매뉴얼스러운 괜찮은 건담을 만드실 수 있어요. 데카를 이렇게 예쁘게 설명서대로 위치를, 삐뚤어진 것 같으면 다시 뜯어서 붙이면 되겠죠. 면봉으로 확실하게 밀착을 해주시면 딱 마킹이 들어가니까 훨씬 뭔가 디테일해 보이죠. 데칼 먹선만 넣었는데도 벌써 애가 때깔이 달라졌어. 그거 같아, 나 목욕탕 들어가기 전과 후. MG는 이것만 해도 정말 하이 퀄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간단한 도구전 이 정도 퀄리티까지는 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언박서 시즌2 빡가남 이박사입니다. 새로운 카메라로 해보고 싶었어요. 이 멋진 건담이 포즈를 잘못 잡으면 허접해질 수 있어요. 이번 시간은 무려 포징 강좌 편입니다. 총 끼우실 때 손을 분리해 주시고, 돌기가 있거든요. 이게 부품과 이렇게 총을 붙일 수 있는, 자, 이렇게 총을 껴주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. 이걸 끝까지 펴주세요. 어깨 너비만큼 팔자로 살짝 꺾어주세요. 대칭이 안 맞는 곳을 정리를 해줍니다. 멋있죠? 아까 거지 같은 거 잘 찍어놨어야 돼.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돼, 이건. 건담에 웃긴 게 어딨어요. 하지만 난 할 수 있지. 짜잔. 네, 작품명 여친의 인스타그램. 건담 갖고 이렇게 장난만 치면은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실례할 수도 있어요. 정말 멋있는 자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스트 잇 아이템 짜잔. 건담 베이스예요. 얘도 조립식이에요. 높이 조절도 가능하세요. 이런 기울기 조정도 가능합니다. 여기 건프라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죠. 이렇게 떼내시면 여기 필름처럼 위에가 붙어있고, 원하시는 그림 이렇게 잘라서 끼워주시면 굉장히 DP 효과가 뛰어나요. 팍팍 잡아주셔야 역동적인 자세가 돼요. 자,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올릴 수 있는 끝까지, 얘도 접을 수 있는 끝까지. 이 손끝 하나도 제일 있게. 아, 멋지죠? 이런 역동적인 자세가 가능하다는 거. 워낙 가동률이 좋기 때문에 MG급 정도 되면은 으악 막 이런 자세 가능해요. MG 건담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멋있어요, 진짜. 정말 멋있어요.
좋은 취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